그러면 저희 또 1문의 문제 3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 3번 볼게요. 갑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병 운송회사가 선장 무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갑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그 다음에 나번은 준거법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다만 변제에 의한 대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봤을 때 뭐가 문제된다고 아예 문제에 제시가 됐죠.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문제되는 법률관계는 갑과 무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문제의 소재가 뭐냐 살펴보시면 국제재판 관할의 일반 원칙 그리고 근로계약의 관할 특칙 전속적 관할 합의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그래서 2번부터 살펴보시면 이게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재판 관할 이 문제가 나오면 다 이것부터 제시하시고 쓰시고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 및 국제재판 관할의 일반 원칙. 자, 국제사법 1조예요. 1조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을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목적 규정이 그래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고 또 국제재판 관할의 일반 원칙은 이제 동법 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일반 원칙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간단하게 명시하시고 그래서 이게 외국적 요소가 있냐 이 여부와 관련해서 병 운송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고 무는 파나마 국적자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국제사법이 적용되고 국제사법 제2조 관할 일반 원칙에 따라서 관할이 정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데 지금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뭐였냐면 근로계약이었어요. 국제사법은 근로계약에 대해서 관할과 준거법에 좀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조문 5페이지에 있는 42조, 43조 이렇게 보시면 소비자계약에 관할, 근로계약에 관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재판 관할 그 채권의 국제재판 관할 파트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특별 관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거법에 대해서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47조, 48조 해서 소비자계약이랑 근로계약에는 관할이나 준거법의 특칙을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사법도 그 사회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특칙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근로계약은 별도의 특칙이 있었지. 이 정도는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나셨어야 될것 같아요. 국제사법 43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관한 소외 국제재판 관할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43조 1항 2항을 먼저 살펴보시면 1항은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자,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은 지금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고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상 차이점을 보시면 1항은 제기할 수 있다고 2항은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보시면 국제사법 제43조 1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외 관할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관할에 해당하는 반면 할 수 있다니까 추가적인 관할에 해당하는 반면에 그 2항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전속적 관할에 해당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전속적 관할로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둘이 합의를 했었죠. 병운송에서는 한편부터 문제에 제시됐던 내용을 보시면 병운송회사는 선장 무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체결 시에 했어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시면 국제재판 관할 합의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당사자 자치처럼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적인데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 관할은 이제 국제사법 또 43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43조 3항을 보시면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그럼 그 호가 뭐냐? 1번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분쟁이 이미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합의를 해줬으면 근로자도 합의를 한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특칙으로도. 그 다음에 2호는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에서 법원의 외국 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2조 2호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법 43조 3항은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근로자한테 부당한 합의를 막기 위해서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국제재판관할 합의에서 법원 외 외국 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문제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합의를 했고 중국 법원을 관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효력이 어떤가? 결론부터 살피시면 병회사와 무의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후적 합의 아니죠. 근로 계약할 때 했으니까.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근로계약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었던 43조 1, 2항이 살펴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제기하는 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2항이 적용되게 되는 거고 2항에 따라서 병회사가 무에게 제기한 소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소를 제기한 거니까 2항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무가 일상거소가 두고 있다고 제시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주제가 나오면 조문이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법 문제를 살펴볼게요. 중거법을 논하는 문제였죠. 같은 법률관계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근로계약 중거법 결정의 근로계약에서의 특징 그리고 중거법 지정의 예외가 문제된다. 자 먼저 보시면 48조에 아까 규정을 하고 있었죠. 중거법에 대해서는 48조부터 살펴볼게요. 48조 1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중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중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중거법을 그러면 선택하는 것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긴 한데 이런 제한이 있다.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2항은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6조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법, 국가의 법이 아니고 이거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 거소지 법에 따른다. 3항은 소비자 계약의 방식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를 특칙으로 준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45조 1항에 따른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합의가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8조 1항의 특칙으로 당사자 자체가 제한되기는 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48조 2항에 따라서 46조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단락에서는 이게 조금 지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거를 보시면 준거법 지정의 예외도 문제의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법 제21조 1항을 보시면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에 따라서 규정했는데 그거는 근소한 관련밖에 없고 더 관련이 있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합리적이다라는 취지거든요. 다만 동조 2항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런 지정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준거법이 지정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한번 살펴보면 병운송회사와 선적문은 우선은 준거법은 지정을 하지 않았죠.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 특칙에 따라서 48조 2항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돼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판례가 하나 적용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있는 노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법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판례가 적용이 되는데 대법원은 선원 근로 계약에 관하여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판례로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근데 국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너무 일반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시가 가능하셨겠지만 사실 또 혹시 내가 이 판례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문만 정확하게 명시하면 그렇게 점수에서 누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판례가 적용이 돼서 48조 2항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은 이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는 선적국법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제시된 선적국은 파나마국이었기 때문에 파나마국이 준거법이 된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나마국법이 준거법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지금 문제를 다 살펴본 결과 너무 근소한 관련만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정의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건데 보면 그러나 파나마국은 선박이 등록, 선적국이라는 게 선박이 등록된 국가라는 거거든요. 선박이 등록된 국가라는 점 외에는 이제 병과 무의 근로관계 내지는 사안의 분쟁과 관련이 거의 없는 반면에 병운송회사는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었고 무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이고 분쟁의 대상인 근로계약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의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근로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보이므로 준거법 지정의 예외가 인정돼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검토가 되면 좀 완벽한 답안일 것 같아요. 이제 지정의 예외까지는 살폈으면 좋고 살피지 않으셨더라도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는 없겠지만 물론 추가적인 점수는 취득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3문이 해결이 된다. 지금 적시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조문 이상의 것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판례 하나 정도 출제가 됐고 하니까 조문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협약 문제가 제2문으로 출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2문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을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하이에만 영업소를 두고 내비게이션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을은 2020년 5월 1일 갑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2만 개를 개당 100달러에 총 200만 달러로 구매하기로 하면 인도 조건은 FOB 부산항 만 개씩 2회에 걸쳐 2020년 7월 1일 이게 1차 인도분이고 2020년 8월 1일 2차 인도분에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나눠서 인도를 하기로 했네요. 그럼 협약을 공부했다면 여기에서 딱 떠올라야 될 게 아, 분할 인도 계약이네 이런 부분이 떠오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은 중국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해서 을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을의 주문품을 생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문서를 갑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에 갑은 곧바로 주문 승낙서를 을에 송부하면서 대금은 을이 각 인도분에 대하여 2020년 6월 20일과 2020년 7월 20일 중국 상하이 은행이 각각 개설하는 일남 출급식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을은 2020년 5월 5일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내비게이션 설계도를 갑에게 제공하였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실은 느낌이 변호사 시험장에서는 와야 돼요. 지금은 안 오더라도. 여기까지 청약 승낙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되고 있네. 거기까지 생각이 그 정도만 떠오르시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 보시면 1차 인도분에 대하여 을은 약정기일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갑은 약정한 인도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며 을은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1차 인도분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두 계약이 이행이 됐네요. 그러나 을은 그 후 현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되어 2차 신용장 개설 기한인 2020년 7월 20일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을은 2020년 7월 25일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실은 곧바로 갑에게 알려졌다. 2차 인도분에 대하여 갑은 약정된 인도기일인 2020년 8월 1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즉시 을에 통지하였다. 먼저 갑, 을이 지금 신용장 개설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갑이 인도 의무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봤을 때 어느 쪽에 인도 의무 이행이 문제가 되는지가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다음에 한편 1차 인도분을 사용하던 을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이 오작동되는 분량으로 반품이 증가하자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면서 위 분량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사 결과 위 분량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서 을이 제공한 설계도 결함으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운송 도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으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읽으시면 아 물품의 하자 부적합이 문제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이 더 떠오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은 갑에게 1차 인도분 하자로 인한 대금 감액을 주장해서 감액 부분의 반환을 청구했고 2차 인도분의 인도 지연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에 대하여 갑은 2020년 8월 3일에 을의 2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서 이것이 을에게 도달하였다. 전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은 협약의 체약국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질문 1번부터 살펴보면 을 회사가 잠시만. 갑과 을 사이의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 여부와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논하시오. 그러면 딱 여기까지 느꼈을 때 우리 처음에 청약 승낙이 막 문제된 부분 단락이 있었죠. 거기가 떠오르고 여기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이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장이면.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답을 살펴보면 자 먼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계약의 성립 여부 및 성립된 계약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따라서. 그래서 1번 문제 소재 협약의 적용의 요건이
문제된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약 제1조 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는 이거를 그 요건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조문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국제성, 물품성, 매매 계약성 막 이래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걸 모르는 수험생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하고 가시는 경우랑 구체적으로 설시하시는 경우랑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명시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라는 게 조문이니까 1. 영업소가 다른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2. 물품 3. 매매 계약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4번은 협약 6조에 따라서 협약 적용 배제 합의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6조는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협약 적용 배제 합의가 없어야 이 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 협약이 적용되고 단 여기서 문제되는 매매계약 요건과 관련해서 협약 3조는 물품을 제조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매매로 보고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보지 않는다. 재료를 제공을 하면은 물품을 제작하는 것은 거의 도급에 가까운 성질을 띠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안에서는 재료나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설계도만 제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용 요건에 관해서 적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적용되는 경우, 간접 적용되는 경우. 그 협약 1조를 보시면 협약 1조 1항 가호의 경우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이 경우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는 직접 적용이 되고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 또 국가 전부 또는 일부가 비체약국이고 협약 1조 1항 나호에 해당하고 그 체약국이 협약 95조에 유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이 간접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두 국가가 다 체약국일 때는 직접 적용되고 한쪽이 비체약국일 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고 그럼 사안을 살펴보면 갑과 을의 을 사이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갑과 을은 각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가 대한민국 중국으로 서로 다른 국가로 국제성은 인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구매 계약으로 물품성도 인정이 되고 을이 설계된 도면을 제공하지만 물품을 제조화해서 갑이 공급을 하는 것일 뿐 을이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에 중요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매매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협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제시된 바 없으니까 모두 적용 요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적용이나 간접 적용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각 영업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이 모두 협약국이라고 문제에서 전제를 했기 때문에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계약이 성립했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라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똑같아요. 민법이랑.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을 하겠죠. 다만 협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14조, 18조거든요. 14조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의 체결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청약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은 18조에 의해서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되고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협약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상 계약의 성립은 협약 제14조에 따라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인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약 18조에 따라 동의를 표시하여 승낙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그 시기는 협약 제23조에 의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다만 협약 19조 제1항은 변경된 승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을이 주문을 했는데 갑이 이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한 게 아니라 이제 신용장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지금 승낙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승낙이 문제된다. 그럼 19조 1항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부가, 제한, 그 밖에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오히려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이게 청약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변경된 승낙이 원칙적으로는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럼 이 항을 살펴보면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적인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예외를 두고 있네요.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약자가 지체 없이 이의 제기하지 않는 한 변경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이 아닌 그냥 승낙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사항을 보시면 특히 대금,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범위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항에서 이 변경된 승낙을 승낙으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고 3항에서는 이 청약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답안지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제가 지금 3항에다가 써놨고 그러면 이 사안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사안의 경우 을 회사의 청약에 대해서 갑은 지금 조건을 붙였었죠. 대금은 을이 각 인도분에 대하여 2020년 6월 20일과 2020년 7월 20일 중국 상하이 은행이 각각 개설하는 일남 출급 시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요게 청약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인지가 문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조 변경된 승낙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추가한 승낙이 아까 봤던 원칙적으로 변경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승낙인지를 살피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사망에서 예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때 대금이랑 대금의 지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추정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신용장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은 대금에 대한 부가적 조건이므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겠죠. 그렇다면 갑 회사가 이런 조건을 추가해서 승낙을 한 것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5월 1일에 을이 청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승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추가됐고 을이 5월 5일에서야 동의하는 이메일을 송부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 때는 갑이 조건을 붙여서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을이 대답한 때가 되는 거라서 2020년 5월 5일 을이 메일을 송부한 5월 5일에 성립이 된 것으로 보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논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당초 을이 보냈던 청약 조건에 갑이 추가한 대금 지급 방법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됐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에 이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1문에 대한 해설이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을이 1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 감액을 주장했죠.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읽으면서 저희가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가지는 대금 감액권 및 위험 이전이 문제된다. 문제 2번이에요.
지금 그 문제에서는 둘, 세, 네 번째 단락이거든요. 제2문에 제시된 네 번째인데, 불량으로 반품이 증가했고, 을은 제조상 결함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조사해보니까 두 가지에서 발생을 한 거였죠. 하나는 을이 제공했던 설계도 결함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하나는 운송 도중에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으로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대요. 근데 을은 1차 인도분에 대해서 지금 대금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제시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대금 감액권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냐? 협약 50조예요. 협약 50조에 보시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권이라는 권리를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협약 50조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행사할 수 있냐? 다만 대금 감액권은 매수인이 39조에 따라 계약 위반을 적시에 통지하였어야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39조예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적시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사 결과 불량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었어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고 불량으로 반품이 증가하자 갑회사에게 을은 바로 통지를 했죠. 그러니까 을 회사는 계약 위반을 적시에 통지하였으므로 우선 원칙적으로 행사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먼저 살피고 물품 부적합이 발생한 원인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 먼저 설계도 결함으로 인한 물품 부적합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의 감성으로 생각해도 을이 설계도 줘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는데 갑이 제공한 물품에 부적합이 있다고 갑이 책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약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협약 제80조입니다. 제80조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면책 규정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물품의 불량은 을이 교부한 설계도 결함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을 회사는 갑회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갑회사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일반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갑회사는 을 주문대로 물품을 제작해서 인도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모두 완료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을 회사는 갑회사에게 물품 부적합으로 인한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운송 도중 해수로 인한 변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위험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 67조 제1항입니다.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제시가 안 됐고 사실은 FOB 부산항 인코텀즈 2020이라고 제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출제에 미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요게 이 인코
텀즈는 지금 국제 그 거래법에 출제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FOB를 알았다면 적었겠지만 몰랐다면 못 적었을 거고 근데 이게 아마 채점 기준표에 반영이 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서 결론을 이르는데 조금 시간적인 손해가 생겼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코텀즈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 인코텀즈는 이제 국제 물품 거래에서 많이 이제 상품의 인도나 위험 이전 비용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건을 간추려서 의미를 확정해둔 약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FOB라고 나오면 이것은 물품을 운송할 선박의 갑판상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위험은 매도인이시고 대신에 그 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위험 이전의 시기를 더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문제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하기를 인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명료하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못 적었어도 적었어도 점수에는 많이 차이는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갑 회사는 부산항에서 운송을 위한 인도를 했으므로 그때 그 위험이 FOB 부산항에 따라서 매수인인 을 회사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된다. 따라서 을 회사는 위험이 이전된 후 운송 과정에서 하자가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 2번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시면 설계도 결함으로 인한 물품 부적합은 협약 80조에 따라 면책되고 또 한편으로는 갑회사는 을의 주문대로 을의 설계도를 포함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주문대로 물품을 제작 인도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운송 도중 해수로 인해서 변성이 생긴 것은 이미 을 회사에게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을 회사의 1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 감액 주장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3번이에요. 갑이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을이 의무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죠. 문제 제시된 부분 중에 2020년 7월 20일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했고 25일에 파산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곧바로 갑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갑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건데 이런 갑이 인도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 회사가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이행기 전에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에 조문이 있습니다. 협약 71조 1항이에요. 요거는 그 위에 제1절 제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행 이전에 계약 위반 이렇게 써져 있고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호에는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신용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긴 경우 나호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조 3항을 보시면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의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안의 경우에는 을 회사는 2차 신용장 개설 기한으로 약정했던 7월 20일까지 신용장 개설 못했고 25일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거는 갑 회사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읽었던 71조 가호 나호에 당연히 해당하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게 되므로 갑이 2차분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협약 71조 이행기 전
이행 이전 계약 위반 시 의무 인정되는 의무 이행 정지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돼요. 그 다음 갑 회사가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살펴볼게요. 먼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53조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53조는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하여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협약 54조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안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 방법을 저희가 추가해서 계약을 성립시켰었잖아요. 신용장 개설로.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을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한 것은 협약 54조에 따라서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게 까지가 대금 지급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을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대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아까 저희가 문제 처음 읽을 때 1차 인도분, 2차 인도분으로 나눠서 계약을 할 때 이제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아 분할 인도 계약이구나라는 점이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분할 인도 계약에 대해서도 협약이 조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73조 제1항이고요.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 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 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분할 인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1항에 따라서 분할되어서 인도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여기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협약 25조가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25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위반이냐 아니냐는 요 조문에 따라서 판단이 되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을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대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매수인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갑 회사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 또한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물품 매매 계약을 물품을 1, 2차에 나눠서 인도하기로 한 분할 인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약 73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갑 회사는 2차 인도분에 관하여만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문제가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한가였기 때문에 결론도 거기에 대응해서 내면 되거든요. 갑 회사가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71조 의무이행 정지권에 기인한 것으로 적법하고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은 협약 54조 73조 1항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11회 변시 문제 기출 해설은 마쳤는데요. 지금 아마 내용을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어떤 주제인지 어떤 법률 관계인지만 포인트를 잡으시고 전제하고 있는 힌트를 얻으셔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이 조문이 어디 있지?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조문을 적시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답안의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공부 방법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조문을 항상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우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올해 하고 있는 강의 계획은, 제가 이 강의 계획을 하면서도 저도 수험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저는 강의로 회독수를 끝내실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도 사실 6월 8월 모의고사까지 고민을 해서 어떤 시기에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회독수를 올리시는 강의로 제가 계획을 짜봤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 강의는 7월에 제가 할 거긴 한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언제 들으셨으면 좋겠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월 초에 이제 주말 동안만 수업을 할 거고, 그때 하셔서 끝내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이때 내가 전체적으로 수험 계획을 짜봤는데 이때 하기 어렵다 하고 한다면 다음에서 알려드리는 시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핵심 강의에서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실 어떤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문 위주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해드리고 이제 가져가실 수만 있게, 나머지 공부에 할 할애를 하셔야지 준비하는데 할애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준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국제거래법만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해서 핵심 강의 때 딱 핵심적으로 가져가실 자료,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초 이론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이론을 아시고 핵심 강의에서 가져갈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해설 특강에서는 오늘 한 것과 같이, 저는 오늘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협약이나 사법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범위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읽으면서 아까 사법에서 살핀 것처럼 어느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야 될지, 시험장에 가서도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문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회독수대로 강의를 구성을 했고, 이제 제 강의와 무관하게 국제거래법을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는지 제가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저는 실제로 저도 국제거래법으로 수험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 시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다는 점에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루면 너무 이제 내가 선택법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에 좀 수험 전체 생활이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날에 국제거래법을 끝내셨으면 좋겠고, 끝내는 것도 짧게 짧게 우회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마치셨으면 좋겠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학습 계획을 제가 그냥 대신해서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날이라는 거는, 아, 나 오늘 공부 안 되는데 국제거래법이나 할까, 이렇게 하시면은 수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한테 이제 이를테면 제가 지금 1회 기본 이론은 2학기 개강 전에 공부를 적어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감이랑 연관이 있는데 2학기가 시작해버리고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국제거래법은 원체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2학기가 시작해버리면 나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수험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2학기 개강 전에는 적어도 한 번은 1회동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제사법이 뭔지, 협약이 뭔지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알아두시는 게 내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시기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아무리 나도 수험생이어도 나도 사람이니까 그때 다 휴가 가고 나면 저 공부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하셔서 조금 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짧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내 거를 만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5일 정도, 그 정도 5, 6일 정도 예상하시고 이제 공부를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못 하셨다면 저는 또 추천드리는 일정이 추석 때도 기본 이론을 수강, 아니면 처음에 이제 개괄적인 것만 알아두시고 2학기 전에 진짜 내가 시간이 없었다 하면 추석 때도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끝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핵심 정리 강의는 이제 강의로 최종 핵심 정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별도의 공부는 없이 그냥 모의고사를 칠 때 그래도 선택법을 한 번 정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택법을 한 번도 모의고사 때 진심을 다해서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그래서 한 번 정도 핵심 정리를 하시고 10월 모의고사를 치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은 11월 중반에서 후반, 좀 잊혀질 때쯤,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선택법을 잊었을 때쯤 한 번 더 회독을 하시는 차원에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때는 핵심 정리 때 받으신 자료로 한번
보시고 기출 해설 보고 하면은 또 해독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조문을 반복해서 이 낯선 느낌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언제 하셨으면 좋겠냐? 10일 전 2일차 저녁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제 수험 경험이 모두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요. 10일 전인 이유는 저는 마지막 변시 전 마지막 회독을 시작하기 전이 10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 장소로 이동을 하면 그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막 이제 시험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시험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시험 장소로 이동하신 날 저녁에 공부가 어떤 걸 잡아도 안 될 때 그럴 때 국제거래법 아 이래도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못 하셨더라도 하셨더라도 변호사 시험 2일차 저녁 때도 한 번 더 낯선 느낌을 해소해 두시기를. 왜냐하면 2일차 저녁 때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막 민소도 봐야 되고 민법도 봐야 되고 나 기록형도 봐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지만 어차피 하루 종일 형법을 치고 온 나는 내 체력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날 민사법 하나 더 봐가지고 점수를 더 받는 것보다는 국제거래법 조문 하나 더 봐서 5점 더 받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날도 한번 더 보시기를. 이렇게 해서 적어도 시험 장소에 가셨을 때 5회독 정도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시고 또 시험 쉬는 시간에 한번 더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전략 과목이라고 해서 이 과목을 이것 이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수험 계획이 잘못된 방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 계획부터 학습 계획까지 살펴봤고 혹시 이제 시험 준비하신 친구들 그 분들께 어쨌든 불안감을 잘 해소하셔서 면밀한 계획 하에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길을 걸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